인천과 대구 광역시가 2014 인천 아시안게임과 2011 대구 세계육상 선수권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업무 지원 협약을 맺었습니다.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은 양 도시 시장과 관계자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. 이에 따라 인천과 대구는 대회 홍보와 입장권 판매, 서포터즈 교류 등 성공적인 국제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계획입니다. 한편 행사에 참여한 송영길 인천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구와 지속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고 김범일 대구시장 역시 양 도시 간 협력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. 이번 이 서로 양 도시 협정을 계기로 이단 이 경기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인 우호 관계를 가지고 해갔으면 좋겠고요. 해양 도시 수도권의 인천과 내륙 도시 비수도권 대구가 앞으로 여러 방면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하면서 국가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. 인천시는 대구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지원을 위해 이날 협약식에서 입장권 1,000매를 구입했다고 밝혔습니다.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는 월드컵 올림픽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로 꼽히는 권위 있는 스포츠 행사입니다.